라인 베이스볼 대 코리아 MF 비출구 64강전 시구장 경기를 실황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타자 김진철 선수. 아 제가 얘기했던 50살 먹은 김진철 선수 아마 승부를 할 거예요. 아 빠지고 공 빠졌습니다. 자 그 사이 1루 주자 2루까지 2루 주자 3루까지 3루에서 공 빠지고 자 그 사이 3루 주자 2루 주자 홈까지 홈으로 홈인 한 점 먼저서 아 2루 주자까지 들어오네요. 스코어는 2-0. 안타 하나 쳤으면 좋겠네요. 쳤습니다. 좌익수 좌익수 전진 유격수 좌익수 아 텍사스성 안타 2루 주자 아 2루 주자 또 빠졌어요. 공 빠졌어요. 공 빠지는 사이에 아 3루 주자 쳤습니다. 좌중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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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익수 익수 중견수 어 점프 캐치 중견수 어 점프 캐치 아쉬웠는데 여기서 한번 해줘야겠죠. 연 선수 1구 쳤습니다.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3루자 홈인 2루자 2루자까지 홈으로 홈으로 홈인 3대2 2점 추격하는 코리아 MF 자세히는 5번 타자 안되오 선수 첫 타석 땅볼로 물렀는데 쳤습니다만 투수 잡아서 자 2루자 2루자 3루에서 아 3루수 공 놓쳤어요. 1루 아 1루수 또 공 빠졌습니다.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인 타자 주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3루까지 여유 있습니다. 아 공 빠졌어요. 1루 주자 아 3루 주자 홈인 자 이렇게 또 아 타자 주자 뛰었고요 슬라이딩 세이프 위험한 스윙을 해주면 쳤습니다. 우익수 앞에 안타 우익수 앞에 안타 아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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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백턴 아 2루 아 타자 주자가 걸렸어요. 이번에는 타자 주자 걸렸고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인했습니다. 타를 기록했던 낮은 볼 어 공 빠졌어요. 공 빠졌어요. 3루 주자 홈인 1루 주자 2루까지 2루 주자 홈까지는 못 들어오네요. 쳤습니다. 아 우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2루 주자 3루 주자 홈인 3구 쳤습니다. 아 2루수 다이빙 놓치고 중견수 이제 볼 잡아서 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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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에서 아웃 자 투 스트라이크 노볼 4구 쳤습니다. 유격수 슬라이딩 잡아서 1루로 길게 아우 아 좋은 플레이 세 번째 타석 쳤습니다. 좌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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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좌익수 뒤로 아 앞에 떨어졌어요. 넘어가진 않았어요. 자 그 주자 그 사이 1루 주자 2루 돌아 3루 돌아 홈까지 홈잉 아 슬라이딩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. 쳤습니다. 유격수 잡아서 아 2루로 안 던지고 아 1루 주자 아 타자 주자만 아웃시키네요. 제 5구 높은 볼 볼래 쳤습니다. 2루수 정면 2루수 잡아서 1루로 타자만 아웃 그 사이 3루자 오민 오버를 하고 있으면 쳤습니다. 좌익수 방면 좌익수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. 이렇게 경기 종료. 코리아 MF가 나인 베이스볼을 8-6으로 꺾고 32강에 진출합니다.